아, 수고합니다.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아이고. 야. 자, 드디어 우리 선을일리에 또 오늘 우리 왔는데 선을리, 선을리 이름이 잘도 뭐랍니까 좀 사람을 흘리는 아니 어렵기도 하고 조금 고상하기도 한데 선을이 무슨 뜻이고? 착할 선이라고 하여튼 원래 이 선을이 양반촌. 예, 양반촌 사람이 그렇게 순하다는 거라 옛날에 예. 이 숲을 어떻게 안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아주 아주 다 선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참 인자하시지 않으세요? 뭔가 이제 예. 오래 얘기하다 보면 예. 뭐 땅이라도 좀 나눠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다 퍼주실 것 같아요. 어, 저 인자 미소. 야 진짜 예. 땅 많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 그 제가 그 들어보니까 남사르 습지라고 인정을 딱 받았다는데 남사르 습지 이거 뭐 학습지 뭐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좀 외국에서 온 학습지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이게 뭔지 좀 걸어줍소해. 그 외국에서 온 거 맞는데 이란의 그 작은 마을에 습지가 아주 유명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청정 지역이라는 거죠. 네. 네. 깨끗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용암이 흘러가면서 고인 쪽에다가 이제 그 연못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나무 이 고자왈 속에 있는 거 이게 좋아서 이제 우리가 그 습지로 2010년도에 이제 습지로 지정은 됐는데 올해 그 두바이에서 예. 습지 도시화 그 선을 때문에 네 선을 때문에 조천읍이 이제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세계적인 걸는 그 질문을 남사스럽게 남사스러운 질문 죄송합니다. 멸종 위기종. 이런 식물 동식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동백손 동산에만 자생하는 제주 고사리삼이 아주 또 유명하거든요. 혹시 지금도 고사리... 이게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이사마 씨? 네. 아, 오, 지금도 잘 됐다. 예. 그거 저 만약에 캐면 이 동네 뭐 집이라도 좀 살게 해 줘. 예. 자 멸종 위기종인 제주 고사리삼 잘 보셨죠? 네. 자 이것에서부터 오늘 마을 탐방 미션이 시작됩니다. 다음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제주 고사리삼에 관한 문제를 드릴 텐데 이 문제를 맞추시면 마을 탐방 미션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드리고 야, 무조건... 틀리면은 네. 마을 탐방지 명칭만 알려드립니다. 그 이신은 안 할 걸. 무조건 과도 모를까? 무조건 맞춰야겠네. 오! 우와! 야, 저거 해야 빨리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다. 자, 문제는 주관식이고요. 다음은 동백동산 꼬마 해설사인 김현지 어린이가 쓴 고사리 삼에 관한 시입니다. 네. 여기서 제주 고사리삼을 표현하는 땡땡 색깔의 귀여운 땡땡색 포자. 자, 1번 노란색. 아, 주관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객관식으로 바꿔. 아, 예, 예. 아, 어려워요. 1번 예. 노란색. 예. 2번 초록색.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이거. 이거 아니 근데 아니, 뭔가 있어. 아, 진짜. 장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1번 노란색, 2번 초록색. 하나, 둘, 셋 하면 알려주세요. 아... 네. 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2번. 1번. 정답. 1번 노란색. 자! 아! 아니, 이 문제를 내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자, 감독님, 고생할 준비 되셨죠? 자. 자, 감독님. 오늘 벌칙은 노래자랑 때 어르신께 드릴 간식. 빵과 우유를 누가 쏘냐가 되겠고요. 예.
고생 찾아가셔야 하네. 될 곳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산악을 이용하시려면 가시낭 도토리나무를 찾아서 네. 도토리를 주우시고 30개를 지출하시면 그거를 차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마을분에게 도토리 30개를 드리면 아. 편도에 안에서 한번 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빵과 우유 사기입니다. 자 출발. 아가 잠깐 저 송대리 도토리 너무 많이 주웠어. 자 도토리 검사하겠습니다. 어, 자 나 하나 갈게 진짜. 자 다 꺼내. 알겠습니다. 저도 반납 할게요. 야 여기 봐봐. 남자의 엉덩이를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 다 큰 성인인데. 그 자자. 아 하이 참. 자 여기. 야 어 이거. 어. 자 가자. 가자. 오늘은 이제 제발 정정당당히 좀 하자. 제가 누누이 드리지만 제발 좀 정정당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겼으면 이긴 거지 왜 또 저를 속이고 맨날 그만 좀 속이 시청자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재미잖아 재미. 재미 어? 혼자만 재미를 추가했어. 어 삼촌. 아이고 도토리 좀. 예? 아 야, 소리 많이 따뜻해. 소리 많이 차가워 어, 보이시는데. 소울 생각에. 손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한강 선심봉 미끄러. 아이 도토리 어디에 많이 수가? 도토리. 예. 아래 지네 들어갑서 들게. 근데 삼촌 여기는 도토리 주워도 되는 거 맞지?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갑. 아 이쪽은 되고. 이쪽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잘 주워야 돼. 이거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도토리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들어갑서 아니어도. 바람쥐 먹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못 주시면 나 안 내구다 이거. 준대요. 삼촌. 아이고 안 삼촌. 야. 삼촌 야. 손이 아니 삼촌 손이 너무 아니, 차서. 그 받는 순간 알아서 넌 받아. 받으면 나는 그냥 차 타고 그냥 갖고 돌아, 나는. 돌아. 예. 아이고 아들아 돌아. 아이고 손 음사경 섭섭해시게. 아이고 아들아. 흘리세요. 아이고. 어우 여기. 아유 여기. 여기 도토리 밭이네 이게. 할망 손흙경 쳐다보면 되느냐. 아이고 도토리 밭이네 이게. 아이고 여기가 도토리 밭이네 이거. 오 아까 엄청 많던데. 아 이쪽 아 나무가 이거구나 이게 도토리 나무가. 어 나무가 여기 많겠네 이 주위에. 20, 21, 22, 23, 24, 25. 아 네 개 더 주어야 되네. 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더 주어야 돼? 아 큰일이네 이거. 그 많이 있어요? 야 엄청 많다 여기. 우와. 와 야 이거 뭐 우와. 확인해 봐. 아싸 그럼 이제 4개 오케이 30개 하나 획득. 30개만 더 줘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넷 여섯 열 딱 맞네. 하나 남아. 3번 자 3번 진짜로? 어 3번 90개나 줬다고? 네 어 91개 확보. 아 92개. 자 92개. 오씨 갑자기 또 없어. 어, 뭐야? 아 예 29. 오케이 30. 오케이. 아 하나만 더 30개만 더 줄까? 30개만 더 줄 것 같고. 네.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아니. 도토리를 충분히 줘야 돼. 지금 송대리 도토리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없어요 동네. 다니는 차가 없어. 지금 차를 걸어가는 게 빨라. 빨리 오십시오 빨리. 걸어가는 게 나아. 사삼산대까지는 걸어가는 게 나아.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차가 없어. 차 타고 가고 싶어도.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혹시 사장님 차입니까? 아니에요. 아. 차 여기 잘 안 다닌다 해. 수고하십시오. 아 여기 사삼성터 가는데 쏟아줘요? 어? 예 차비는 드릴게요 제가. 아 차비 도토리 30개 드리겠습니다. 도토리 우리 차비가 도토리거든요. 아 자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30개를 받으십시오. 예 30개요? 예 요거 묵 써주시면 봤어요 이거. 그 저 산 안에서 주운 게 아니고 밖에서 주운 거라서 예. 허락된 장소에서 주운 거라서 이거는 제가 더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딱 맞게 주운 거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드리는 것도 시간 빼면 자 30개 30개 약속 30개 좋습니다. 자, 자, 차 한번 탈. 야, 아. 여기 어디 있을까요? 택시폰. 택시폰은 그거 아닙니까? 택시 있는 폰. 택시폰. 낙선동 433터. 일단 여기서는 433터를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이 선을 분교 쪽으로 좀만 가주시겠습니까? 예예. 예. 자. 자, 성대리! 수고하셔! 여기 차가 안 다녀! 뭐야? 여기 가셔! 어! 걸어다니는 게 빨라! 배식과 산책. 예, 아 집이 진짜 좋다 해. 이거 마당이 운동장, 운동장. 자, 저 좀 타겠습니다. 예뻐. 계세요. 그럼 물죠. 우리 저 소감수다 풀어 봅니까? 아이 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형 송대리가 하는 게 좀 얄밉지 나한테. 아니 귀여워요. 아 귀여워. 아 송대리 귀엽다는 소리 처음 듣네. 아 그래요? 예. 사장님 이거 한번 태워줬던 차는 또 다른 사람 태우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이제 저로 끝나는 거 이제. 예. 예. 저기 지금 열심히 또 이 작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작업을 좀 도와드리고 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낙선동 저 뭐 그 유적지? 예, 네, 이거 낙선동 사사선도 어디 있는 거 마시? 여기서 한 많이 멀어요? 500m. 500m 어느 방향? 아 이쪽 방향. 예예예. 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맛이? 예예. 동백상계로 예. 쭉 서쪽 들어가면은 유적지가 있어요. 큰 도로예요. 그거 함덕으로 시해로 막 가는 큰 도로입니다. 동백상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낙성동 사산성터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걸어왔으면 죽었다 죽었어. 여기서 이제 또 졸로를 내가 여기 있고 여기다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이제 그 소감수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이 프로그램 많이 봐주시고 또 제주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 그 소감수다에. 예,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운 좋게도 진짜 아,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아우 또 여기까지 쉽게 왔는데 말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자 문제 주십시오. 1번 약 500m, 2번 약 900m. 헷갈리네. 지금 여기서 저까지는 약 150에서 200m고 사각이니까 900m.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900m. 틀렸습니다. 500m. 500m인가? 틀리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뭔데요? 종각을 한번 쭉 훑고 오셔야 됩니다. 500m를? 아, 잠깐 나 차량 찬스 써야지. 아, 이거 도토리 30kg고 차량 찬. 아, 여기 있다. 아까 무슨 상해에서 서쪽에 있다 했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혹시 그러면 낙선동 433터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 진짜요? 응. 잠깐만요. 많이 내려가야 돼. 걸어서 가시죠. 걸어서 가시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혹시 차 학생이죠?
하나 찾아 줄게. 오, 진짜? 자, 도토리 30개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뭐 보고 이 팀 이겨야 되겠네. 아, 송대리 팀 이겨야 됩니다. 평소에 어떻게 보셨어요? 삼촌 한 마디 좀 걸어주세요. 그 친구는 봉계 친구지. 봉계 친구 어떤 평소에 그 화면 보면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아, 뭐 너무한다고 생각. 그죠, 삼촌. 그 카메라 그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 그래요. 원래 성격이. 아, 원래 저. 네. 피디님. 피디님.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잘 숨어 계세요. 예, 예. 찾아, 본인이 찾을 때까지, 아까 저처럼 찾아올 때까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많이 춥죠? 저녁에, 저 돼지고기 드시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저 저녁 함께 대접할 수 있게. 예. 자들 최대한 낮추시고, 예. 나오시면 안 돼요. 찾을 때까지. 아,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보이면 안 돼요. 아, 참, 차를. 여기 아니에요? 이쪽 저기요. 일로 가야 돼. 네네. 일로. 감사합니다. 아유, 삼촌 고맙습니다. 들어가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야, 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뭐요? 아, 삼촌, 삼촌. 어디 오세요? 빨리 표지판 여기 있네. 표지판. 어디 오세요? 일로 가실 것과? 삼촌, 일로 가.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봤네. 차이원이 헛구만 생각하십시오. 야, 야, 하는 사람. 이러십시오,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야, 아이고, 이제, 나 끝났어, 이제. 여기 두 개. 경험은 30개. 아, 저희가 이거 오늘 참입니다. 이거는, 예, 신호도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관광객의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은 테시폰 건축물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아일랜드 2번. 바꾸실 기회를 드릴게요.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셨어요? 예. 정답! 정답!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대요? 그럼 9배! 바꿀 기회. 아, 전혀 안 바꿔요. 정답이니까 바꾸려고 지금 기회 주신 것 같은데. 정답 2번, 9배! 그쵸? 틀렸습니다. 예? 그치예요? 네, 4번, 1번. 아. 자, 둘레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성벽 저와 함께 트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수다 보면서 여러분 같이 걸으세요. 같이 걸으시죠. 런닝 머신 위에서 저와 함께 같이 걸으십니다. 사들 1, 2의 명물 도토리 묵 만들락을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메밀묵으로 다 썼는데 네. 이 도토리 나니까 이제 도토리 묵으로 쓰기 시작해 제사 때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제사 많으니까 쉬지 않으니까 도토리 묵은 예, 아무리 여름이 나도 쉬지 않는다. 말씀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하고 계세요. 쉬지 않은 게 그 쉬지 않는 게 메밀묵이랑 도토리묵이랑 맛이 좀 차이가 있을 거야? 아주 차이 있어요. 아주 차이 있으면 쓰는 만드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계란이 막 귀한 음식이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자. 막 쉽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네요. 이걸 또 왕, 또 이걸 깡, 쪼개, 열매, 이걸 가랑, 이걸 또 묵성, 아이고 아이고. 도토리묵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예.
죽는 것이 없어 이거는 그냥이 그냥 이거 물랑 진짜 젖는 것이지 네. 몸을 무기 정성이지 도토리 나니까는 정성이 없어 그냥 우리 삼촌 보기엔 뭘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당수가 조심할 거 아무것도 어떻게 그냥 이거 이래 잘 헛것만 형 잘만 조심이 되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사 이걸 물어보냐면 아바타를 해 삼촌네는 말만 곱고 저 송대리하고 나가 판을 나눠 곧는 소리만 들어 우리 양으로 해보는 거래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디 우리 양으로 해보는 거 형님 물어봤거든요 잘 해봐봐 우리 쪽이 이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저 송대리가 조금 그 이 음식 만드는 게 조금 저보다는 덜하니까 두 분의 우리 스승님을 그렇죠 필요하네 네. 하고 우리 스승님은 우리 삼촌이 딱 저한테만 골아주면 옆에서 골아주면 제가 아랑 착착착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은 요거 모든 경기가 벌칙이었으면 재미가 와서 벌칙. 오늘 벌칙 좋아. 삼촌님 만약에 삼촌 우리가 이기면 뭐 먹고 싶어? 간식 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간식 뭘 먹을 거예? 치킨 완전 양념밥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세 마리 넣으면 좋고 예 다섯 마리 하영이 자 그러면 오늘 벌칙은 진 MC가 다섯 마리 내기를 하겠습니다 박수 아 오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국제 도토리 협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 도토리국 배랑 좋아하지 않은 사람만 손들어 보소 도토리묵 알레르기 있으신 분. 그러면 도토리묵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보소. 다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 땅 맛밤 자익게 맛좋은지 낫게 맛좋은지 그것만 갈라줘. 야 역시 국제 심판은 틀리다. 차이가 이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같이 만드는데. 지금부터는 간만 잘 조절. 오케이. 지금부터는 어쨌든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송대라 좀 불리하니까 어르신 찬스 한번 줄게. 어르신 찬스. 라면도 잘 못 끓이거든요. 정확하게. 1분을 줄 겁니다. 1분. 아, 1분. 1분 동안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 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찬스 쓰면 오케이. 1분이야. 딱 찬스하는 순간부터 1분. 알겠습니다. 정확히. 예. 자.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준비 다 됐다. 근데 이거 저 잠깐만. 네. 근데 왜 나 냄비하고 너 냄비 틀리나? 아니 저거 나가지고 온 거라. 이거 맛이? 오게. 이건 이것이 더 예뻐. 이거 삼촌 느낌이잖아. 아이고 정말. 무슨 소리. 아니야 아니. 삼촌 가져. 삼촌 이거 진짜 삼촌 가져온 거 봐. 이거 봐. 이것이 좋아 이거. 아 이것이 좋아. 아, 이미 끝났어 이거. 네. 자 지금부터 도토리묵 만들기 시작. 스타트. 불 어떻게 끄는 거야? 밑에 눌러. 일단 처음에 이거 대표적인 먹구미. 아 식용유. 아 그만나. 식용유 빨리 줍소. 무식은 또 들어. 무식은 형 매일 남 신경을 놓겨라. 못 살아. 이게 컨셉이 아니라 실제 성격이 그래요 진짜. 가지다가. 네. 네. 아이 진짜 이거. 경험은 안 돼요. 묵도 안 되커라 하는 거 보나. 몇 번? 5개 반. 아이고 아이고 신세다. 빙비 돌려. 잘한다. 오케이. 자. 덮죠 우리 동그리스터. 돌리고 돌리고. 여긴 점점 식물학 코스래. 코스리 힘신게지 물 좀 더
요 정도 삼촌? 거의 다, 거의 다. 다,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막 젖어, 막 빨리빨리. 빨리 막 넣으세요. 여기는 어쩜 반도 안 되신 게. 자, 저는 이제 이쯤에서 삼촌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삼촌. 자, 삼촌 찬스. 삼촌 출도. 삼촌 이제 해주실 수 있어. 오, 스냅이 달려, 스냅이. 야. 야. 오케이. 오라이도. 오케이, 오라이. 오라이도. 벤치. 야, 됐나? 자, 1분 지났습니다. 1분. 자, 찬스 끝. 찬스 끝. 끝났어요. 요 정도? 응. 소금, 소금. 소금. 나사주면 걸릴 건데, 그래. 우리도 기름 가져와. 나 걸릴까보다 못하더라. 기름 나야지. 아이고, 진짜로. 자, 어찌됐건 나도 안 타. 기름 이상하냐? 봐봐. 시간 끌면 끌수 없네. 아, 기름감 빼와, 빨리. 자, 빨리. 주세요. 내거 무슨 기름. 알겠으니까 빨리 주세요. 아, 빼와야지. 그거 안 돼서 돼요, 안 돼. 자, 빨리. 빨리. 저 사연이. 저 탑니다. 제 속이 타요, 지금. 빨리. 사연이. 자, 아니, 소리 지워주면. 너도, 너도. 아니, 흘려, 흘려, 흘려. 자, 하나, 아, 주세요. 잡아, 잡혀, 너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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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라져, 쏘라져. 잡아, 잡아요. 바로 그냥 잡아. 빼주고, 잡아. 자, 하나, 둘, 자, 하나. 자, 아, 자,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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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통 다 털어진 게 크다, 그냥. 얘가 얘, 야, 완전 거짓말쟁이. 그것도 얘가 이쪽. 이거 줘줄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줘. 아, 진짜. 얼마니? 아이고, 나라 저것은 이제 혼두벌 당할 말일까. 아, 간이 기가 막혀. 아, 답답했죠? 금방 순간에. 맛있다. 아유, 잘 써야겠다. 아니라도 주차는 먹어.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오늘은 이거 맛있다. 아우, 되게 맛있다. 원하는 대신하다. 자, 이거 우리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그러니까 예, 네. 직접 만들어서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 삼촌들 맛 괜찮을 거야? 아니, 그쪽에 하시고 계세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치킨 다섯 마리. 네. 다섯 마리를 사야 될 사람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제 거고 2번은 야이 거다. 예. 예, 맛있는 맛있는 근데 야, 자신 있습니다. 자신 시작부터 있어요. 나는 불리하다. 왜, 왜요? 분명히 두 분은 너 편들 거 아니야.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 잘 알아보신 게 맞습니다. 여기는 평가단이 아닙니다. 기지. 뒤쪽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국제 도토리 옆에서 나오신 13분이 평가를 하는 걸로. 네. 뭐 나는 뭐 다른 말 할 거 없고 딱 맛 보나 알았지. 네. 생각. 네. 그러나 이게 도토리 뭐지? 아이고, 이거 주저배기. 이거 뭘까, 이거? 하트, 하트. 에에에에. 사랑해, 사랑해, 무. 아, 하트냐 이거? 하트, 하트. 돈도 없고요. 집도 다 대출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대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지출을 감행한다면 제주도를 떠나야 됩니다. 야, 제주도에 예, 예, 예. 탄력이 지금, 탄력이 지금. 봐봐, 이거. 이 기름이 너무 헹갈랑, 많이 들어가서 헹갈랑. 탄냄새가. 기름, 야, 기름을 많이 들어가면 더 뭐야지. 이거는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북경부 도토리 무기 맛있었다 생각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자, 2번. 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 송대리 무기 맛있었다. 삼촌들 손 들어주십시오. 송대리! 아! 야! 감사합니다. 야! 송대리! 송대리! 더 이상의 대출은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대출은 필요 없다.
성별이 되실 분! 아니도 막 이 버추기로는 이 무식을 이거 뭐 예, 만들어 놓고 막 옛날에 쓰던 예. 예 집집마다 어성은 안 될 골채 놓는 거지 이게 골채 예, 예. 아이고 예, 이 골채가 집집마다 있어야 되고 옛날에 얘기해. 그 대로도 많이 만들어야죠 대로 편한. 만들면 가볍기도 하고 다른 거 저기다 놓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예, 이 칡으로 칡으로 칡 예, 저 들에 한 거는 이거 걷어다 그냥 예, 이처럼 해 그냥 예, 저 얼거맹 만들어 그냥 예, 밭에 돌도 치우고 또 걸름도 내고 맞아. 그런데 요게 대저 골채보다 하고 무거워가지고 저기. 그럼 이제 골채 만들기 핵심은 좀 들기 좋고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예. 예.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마치 이거. 예, 예, 예. 영해. 예, 요거 그냥. 에, 자, 요거 영행은 영행 이서가면 영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아니 이거 다된 데서부터. 아 다된 데서부터. 예, 예, 이거 다된 데서부터. 이거 칡 하나로만 만들 수가 없고. 예. 예 이거 가다 그냥. 가다. 예, 예. 이거 영행은 영행을 해주면 다시 또 예. 연결돼 그냥. 예, 일로행 연결행. 예 예. 자 이제 영 영해 예 이걸 하고 똥기 멍해 네 예, 그 이저 이 이런 것도 영해 여기 형 덩겨주지 않으면은 예 덩겨주지 않으면 아, 이걸 막 영해 호금 심냉해 아이고 이거 고자 이거 몇 개 끼웠지 벌써 손 아픔이 이거 이게 아이고 이거 먹을 살아 지켜 예 계란 신기하다. 예, 예, 이것도 해라면 자꾸 저 쉽게 손이 돌아가고 처음 어정하면 뭐가 몰라 그래 예, 좀 하고 경험하는 거 답시다. 저는 이거 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 네, 이거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에 또 저 토막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예. 금방. 가정 다니면 어떤 저 우리 제주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나 예. 선전도 많이 하고 예. 예, 모든 걸 좀 좋게 좀 많이 우리 선을 PR도 좀 해주고 예. 경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귀한 선물 이거 가정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소감사가 이 선을 위해 그 착한 마음을 항상 담고 다니면서 착한 마음을 담아서 착한 마음을 전달해 주고 전달하고 어르신들 선물이나 뭐 이런 소중한 물건을 다 여기다 담자고. 예. 자 이거 한번 써봐. 자 써봐 바지 옷을. 나 써봐. 야 어울린다.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어, 너무 어울려. 키도 크고 아주 이게 단점이 앞으로 못 보겠어요. 어 좋은 거 봐서. 뭐였죠? 오늘 반대 안 갑니다. 반대 안 간 게 못 간 맛은 무사. 이장님이 이 저 스피커를 막 댕 파티 간 사람들 자기 이름 오십사 막 왜요? 오늘 경로당에서 아이고. MBC가 촬영이 싸우니 함덕 평사동에서도 들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PD까지 막 방송을 일하던 걸 그만두고 이제 아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창감으로 1번부터 출발합니다. 꽃 피고 새 울면 박인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부회장님. 어이구. 선을 한 선을에서는 몇 년 살았을 거 같습니까? 선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 이제 거지. 예. 여기 시집 들고. 예. 동네 오빠 만났을 거 같아. 예. 예. 연애 시작. 중매로. 아이고 연애도 못해요. 이제 그 때문에 연애 나올 걸예. 그때 네. 중매로 해놨을게. 아, 어느 날 아버지가 와네. 저 누구 형 결혼하나 해보나 그냥 결혼해. 예예. 예. 여기 어디 왔을 거야 어른. 예 왔어. 아, 이거 없어. 아니 그냥. 제일 멋 선을 제일 멋쟁이. 아이고. 예. 아이고 키도 크고 막 하이고. 이래 없어 이래 없어. 눈도 버르렁한 게 젊을 때냐. 아이고 젊을 때 막 인기 생하시구나. 예. 아. 그 이제 결혼 몇 년 됐을까? 그 지금 몇 년 됐을 거 하나? 아이고 같은 내지 그라.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결혼 헌날을 고릅서야 동시에 마이크 나가 되죠. 어, 동시에 결혼 헌날. 고마워. 자, 자 결혼 헌날 하나 둘 셋. 3월 21일. 아이가 큰일 났죠 이제. 무사 21일 맞추게. 어머니 무사 고치에 고치. 말 못해. 맞을 거야. 예예. 예. 맞을 거야. 그럼 틀렸으나 틀려서. 무사 며칠이고. 아. 27일 아닌 거 아니야. 아 6일을 땡겨봐 6일을. 경연에 몇 남 몇 녀 나왔을 거 아겐. 3남매. 예. 아들만. 아들만. 시성재. 아들만. 뚜루넛이. 어서 맞은 게. 아이고. 요즘은 이제 딸이 우리 좋아. 예. 또리왕 집에 와게 아이고 어머니 해야 될 건데 아들들게 결혼해 다 가분한 음식 뭐 두 가시만 기장 개만 짓고 마당에서 그래도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 그래도 이제 이제 서방각 집에 끼어 수다게 여보 사랑해 운문 안아주던 갑자기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괜찮아 다음 가수 나오기 전이 우리 예. 저 노래할 때 앞에서 이거 참 이거 이걸 해줘서 노래를 넣어줘 그자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만 하는 거고 틀리꽤 예예 이게 옆에서 막 푹깍 막 우리 김용영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노래 우리 저 서늘리 경부어멍도 노래 잘 냄새야 예 우리 어멍 교 나가 가는 데마다 어멍 어느 어멍 하나씩 다 있어 아홉 번차 어멍게 어 보일러 또 새로 했잖아 어멍에 보일러게 보일러게 묵은 거 하도처럼 들어가는 나 며느리 신디 올리 하나 사줬지 미간탄 야 지금도 저기 날 좀 일러리 댕김이과 하지만 이제 보일러도 사서 살인 돈 줘불고 나 돈 없어 그 농협에 돈도 다 초장 아직도 이 드라마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이게 현실과 드라마를 위해 구분을 잘 해야 돼 구분을 야 어쨌든 이게 그만큼 순수한 거 되는 아, 거지 어쨌든 저 연기도 참 열심히 해주시고 네. 노래도 열심히 불러주시고 네. 앞으로도 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예? 네, 예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녀의. 우리 부녀의 총무님은 지금 네. 저기 만장굴 해설사로. 네, 지금 네. 만장굴 해설사로 지금. 네. 거기 갔다 왔당 또 여기 일 보고 집에 일 네. 보고. 또.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네. 물론 부녀의 이제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지만 우리 이제 여기 언니들이 그렇죠.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아, 제가 네네. 있는 거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고생은 언니들 세대 한번 해. 예. 아. 그동안 내가 네. 느꼈던 감정, 너무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예, 물론 미안한 마음, 고마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언니들이 있어서 저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늘 행복할 수 있게 항상 부탁할게요. 언니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저 네. 우리 그 끝나면 뭐 떡국. 음식 준비를 막 떡국. 아 많이 했어요. 뭐 예? 떡국. 와.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에게 하늘을 비춘다면 그 찬양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직도 진 모든 그대로 아이고 우리 형님 큰일 나서다 오늘도 노래를 다 해줘 잘해봐 홈마 홈마 땡을 보내서 홈마 땡을 보내 박자가 홈 틀려네. 근데 아. 70대는 7번 봐줍니다 중간에. 7번. 박자 틀려도 7번 넘어가. 딱 7번 넘어갔어. 60대는 6번. 50대는. 50대는 안 봐주고. 안 봐줘. 알아요. 근데 잘해. 우리 딱 압니다 딱에. 지금도 1 햄수과 1. 아 1 해도 아주 그냥. 여든 다 되신디. 어? 여든 다 돼도. 여든 다 돼도 걸어댕기지민. 아. 그만 하자면 심심해요. 걸어댕기지민. 응, 어디 가면 돼? 김민 바띠 가민과 바띠 아침이. 바띠. 예, 바띠 가. 밭 보래. 아니 심심하면 가 그냥 한 바퀴 도랑만 뭐라. 오면 점심 때 돼요. 갔다 오면 점심 때 되는데 밭이 김민 밭이 얼마나 넓어? 한 3만 평. 밭 갔다 오면 점심 때 되는데. 아니 한 3천 평에도 그냥 그 가는 게 그 갔다 왔다 하는. 관계 낭도 한번씩 영 보고 고맙다 영원 찾아왔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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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예. 어쨌든. 건강하셔야 바띠도 맨날 가고 올 건 아니? 예예. 예. 바띠 그만 가도 좋죠 이제. 손을 자주 찾아와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예. 동백동산 해설사도 하셨대. 예. 동백동산 뭐... 자랑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동백동산. 아이고 그 매마신 저기 저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동백동산에 와 그랭에 딱 풀어가주시면 대단히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그냥 삶에 고맙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동백동산에 와가지고 한 5점 몇 킬로 된다면 한 바퀴 돌지는군요. 걸로 한 혼시간 동안 쫙 걸어. 예? 예. 어쨌든 우리 어르신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 어멍도 몇 번 땡을 보내신디 아니 우리 어멍이 노래할 때도 고만이 하잖아요 앞다리 갔다라 뒷다리 갔다라 달라라라 박자를 맞춰 직구하게 고만이 사시면 그 박자를 다 맞출 걸게 경원 땡어 제신디 옆에 또 매누리가 있어 보니까 개나, 매누리가 나를 막아서 딱, 가지고 딱, 어떤 예. 매누리인지 몰라 아까 매누리 아이과 매누리가 노래형 땡어 제놈은 여 잡아보세요 이제 잡아보세요 이 형이 딱 타이밍을 잡아서 그때 딱 땡허크라고 딱 했는데 이제 막 여기서 춤추다 어디까지 왔는데 아무도 턱 턱 치마 그 아까 며느리는 큰 며느리과 센 며느리 아 센 며느리 우리 기쁨의 마음도 착하고, 착하고. 이제 우리 노인 회 이 저 할머니들 앞으로 이제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라 이제 아프지 말으시고 예. 잘 이 노인당을 잘 지켜주십시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 박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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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마이크 씁쓸해 얘기했더래. 그냥 아싸 불문. 근데 마이크 씁쓸해 하는 역 쓰레는. 아 지금 딱 보니까
술을 혼자 먹었어. 뭐가? 냄새가 남지는 않아. 긴장 긴장되네. 먹은. 괜한. 네. 그래도 양말은 누게 것이고. 아니 몰라게 누게. 바쁜 안 보는 안정 와체쟁이. 아 바쁜 아니지 아침에 소람열한 얘기다. 소라커길 얘기다 확기하네. 여기 뭐 방송에서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마디 해줍소. 가족들한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니면 아니면 뭐 우리 집사람이 다리 아파 못다 보니까 나만 와가지고 준비해 놓고 집이 사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 멋지다. 박자를 제일 잘 맞춰. 음정도 음정도. 어머니 나 연세 80에 서이. 마이크 잘 잡았어. 80에 서이. 80에 서이. 서이. 80이 3명이란 말이다. 38이 20번 240선 촛이. 아니 아니과 몇 살에 80에 3 83. 아 83. 이게 83이라는 뭐 쉬울 걸 82 세일이네. 240살인 줄 알았어. 지네 계산 잘못해 보는 거지. 저 그냥 어머니는 원래 친정이 어디과? 친정. 친정은 손당이구나. 손당. 네. 손당. 송당인데 이리 시집 와네. 네. 가마탄 옷대가 가마탄에. 네. 가마용 머령 다 타노. 어? 머령. 가마도 머령 다 타노. 아 뭘 타노. 뭘 타고 당신 품은 가마타고 가마타고 당신 먹고 겉고개. 경엔 애기 몇 개 낳았을까? 아기 떨어놓고 아들만 다섯. 아들만 다섯. 아이고 이 집이 떡국 퍼지네. 떨러서 보나 울어오면. 무사 떨러시면 울어. 떨러서 보나 눈물 날 때도 있어. 아기과. 서늘 사람들은 아들 하영 낳았다에. 어쨌든 그래도 동네 친구분들 역 만나냐? 예, 재미나게 얘기도 하면 여기 오면 재미나게. 재미죠. 예예. 예. 건강하게 식사도 잘 오고 없어.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5살 어머니 94살 이거 마이크 잡아 마이크 이러고 지금 94 예. 어 경호 중요한 건 이분이 매누리지 매누리 매누린 72살 시어머니는 94살 이래 없어 여기 동네 삼촌 야 근데 어머니 건강하다 야 솔솔 고르라 귀한 엄마 같죠. 고맙습니다. 겨우고 도인 회장님인데다가 예, 경보의 육촌 형입니다. 근데 이리 절반 이상이 다 우리 캔다. 부시비가 여기 예, 예. 아 부시가 많았고. 아 서늘에는 부시 많습니다. 아, 우리 부시 집안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었다 기분이야. 그렇게 봐야죠. 우리 동생이. 참 헐 말이래. 두 말로 본 잔소리고. 저 우리 노인의 자랑 좀 해줘. 자랑 노인의 자랑. 에
사실 우리 선을 노인 여러분은 4.3 사건을 이제 전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 버린 후에 이제 그 후에 몇 분이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정말로 이 옛날부터 그 양촌이란 그런 불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굉장히 서로 그 이렇게 도우면서 아주 그 단합된 그런 경로당입니다. 예, 단합이 정말로, 잘 되는 경로당.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